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제가 만든 감자 가루로요. 감자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종이컵 3컵만 할게요. 저는 이걸 만들었지만 이걸 집에서 만들기 힘드니까 시판하는 거 사시면 돼요. 인터넷 검색하실 때 감자 송편용 감자 가루를 사시면 돼요. 뜨거운 물로 꼭 반죽해야 됩니다. 감자 가루는요, 찬물로 반죽하면 이렇게 쫀득쫀득한 게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떡이 잘 뭉쳐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꼭 조금은요, 요 정도 약간만 넣을게요. 네, 물에 타서 넣으시면 더 잘 녹고 더 좋습니다. 이게 지금 뜨거운 물이거든요. 여기 200ml인데요. 자, 이렇게 하면 소금이 녹으면서 가득 안 찼죠. 자, 이 정도 되면 180ml 종이컵 하나입니다. 종이컵은 물이 뜨거워서 여기를 옮길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손잡이 있는 걸 했거든요. 이거를 뜨거운 거를 이렇게 넣습니다. 종이컵 한 컵에 물을 더 담았습니다. 이 정도면 180ml고요. 종이컵 한 컵이거든요. 뜨거우니까 나무 스푼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질러가면서 반죽하시면 됩니다. 조금 식혀서 좀 주무를게요. 맨손으로 하기는 지금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. 물을 좀 더 넣을게요. 물 3컵도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물을 좀 더 떠왔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부어볼게요. 이게 뜨거운 물로 반죽하니까 이렇게 끈끈하게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해지거든요. 만약에 이게 뜨거운 물 아니면요, 이렇게 다 벌어집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물은요, 종이컵에 뜨거운 물 3컵과 그리고 3분의 2컵 들어갔습니다. 자, 이렇게 반죽하면요, 약간 느낌이, 이걸 만약에 이제 찬물로 반죽하면 이런 느낌 아니고 다 부서지는 느낌이거든요. 자, 이렇게 하얀 가루만 안 보이면 이제 반죽 다 됐습니다. 녹두 껍질 벗겨서 쪄서 깊이 낸 거잖아요. 저기다가 이걸 안고로 쓸 건데요. 양념으로 간을 해야 돼요. 소금은 깊이 낼 때 제가 미리 넣어놨으니까 이제 설탕만 넣겠습니다. 이거 종이컵 2컵이고요. 설탕은 취향대로 넣으시면 돼요. 저는 한 4스푼 정도 넣고요. 깊이 뭉쳐집니다. 이렇게 해서 한 개씩 넣으면 돼요. 이런 식으로요. 접시에다 한 개씩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개씩 넣어도 되고요. 아니면 수저로 떠넣도록 할게요. 떡을 만드실 때는요, 한 개씩 송편 만드는 거 있죠, 똑같이. 자, 이게 감자떡이 조금 떡이랑은 쌀가루랑 조금 질감이 틀리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면포를 물에다 한번 적셔서 한번 꼭 짜줘야 됩니다. 그리고는 이렇게 떡을 넣고요. 제가 조금 전에 물을 끓였었거든요. 이렇게 해서 덮어서요. 물이 끓으면은 불을 조금 낮춰가지고 한 15분에서 한 20분만 찌겠습니다. 감자떡은 이렇게 다 됐습니다.
뜨거워서 손에 물을 좀 담고 갈게요. 장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